네, 안녕하세요. 취미 이렇게 다치는 직장인 조니입니다. 오늘은 타브 악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취미로 기타를 치니까 뭐 주변에서 이런 일을 제가 직접 또 겪었고, 특히 제 친구가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미 직장인 밴드에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게 타브 악보예요.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듣기만 해서 이제 바로 그것을 캐치해서 딸수 없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 그런 직장인들에게는 타브 악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긴 하죠. 하지만 기타를 더잘 치기 위해서는 주어진 코드나 리듬 안에서 더 어울리게 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타브 악보를 보고 타브대로만 쳐서, 또 기타의 피지컬이 굉장히 이제 연마가 잘 돼가지고 타브를 그대로 잘 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할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피지컬을 가진 분들이죠. 뭐 임베 망스틴이란 곡, 그분의 곡을 타브 악보만 보고 그대로 따라 칠수 있는 피지컬이 뭐 엄청난 거거든요. 뭐 그런 빠른 곡들, 뭐 쓰래쉬 메탈이라든지 좀 어려운 솔로들은 타브 악보를 참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취미 밴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사회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기타가 두 대가 있는 그런 곡에서 기타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누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피지컬이 굉장히 대단하고, 타브를 그대로 완벽하게란 말보다는 한90% 이상 타브대로 칠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칠수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악보잖아요. 악보를 보고 리듬과 박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닌, 그러니까 타브 악보를 보고 그거를 이제 잘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리듬은 무시한 채 타브대로만 치는 분들이 제가 취미 밴드를 해보니까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과, 그리고 기타 코드를 보고 칠 수는 있지만, 리듬대로 맞춰 칠수 있지만 타브대로는 좀 하기 싫다. 왜냐하면은 그 직장인 밴드가 그래요. 뭐 일주일에 한번 많이 하면 두번 정도 합주를 할 텐데, 기타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해 보여요. 진짜 그 곡을 정말 열심히 할것 같으면은 일단 뭐 기타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드럼과 베이스도 엄청나게 잘해야겠죠. 아무리 쉬운 곡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곡이 의도하는 그런 박자나 리듬감, 이런 거를 내기 위해서 리듬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기타는 코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원곡과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코드 안에서 좀 어울리게, 즉 내가 타브대로 하려면은 굉장히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거대로 할 역량이 안 되면 그 코드 안에서 조금 쉽게 바꿔서 쳐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합주가 되긴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좀 갈리는 거죠. 타브 악보대로만 연습해 오신 분들은 그 주어진 코드 안에서 다르게 쳐버리면은 이제 악보가 헷갈려 버려요. 이제 그래서 타브만 보고 해오신 분들은 자기랑 똑같이 준비해 오지 않으면 합주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 밴드에서 겪었었는데, 그 기타 치시던 형이 그 타브 악보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어차피 제가 맡은 기타 파트에서는 코드로 이제 뭐 딜레이 좀 걸고 해가지고 쫙 쳤을 때좀 앰비언스나 효과만 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코드 스트로크는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굳이 타브대로 하지 않더라도
리듬은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합주를 이제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공연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헷갈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타브대로 안 하니까. 뭐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악보대로 안 하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악보대로 안 하니까 헷갈렸는가 그런 좀 말씀을 하시던데 헷갈렸다라고 말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좀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악보대로만 좀 하면 안 되냐? 라고 이렇게 약간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겪은 이야기고 최근에는 제 친구가 타브만 보는 그런 분과 제 친구가 이제 기타 원투를 해서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이제 그분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타브대로 준비 안 해오는 거는 역량도 안 되고 또뭐 열정도 없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약간 기분이 오열감이 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친구가 이제 기타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 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친구가 기타를 아예 못 치거나 엄청나게 못 치거나 뭐 허접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친구고 여러 가지 음악적인 학문도 갖추고 있고 단지 이제 기타에 대한 피지컬 훈련이 조금 덜돼 있어서 기타를 취미로 조금 더잘 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중2 밴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런 일을 겪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브를 정말 90% 이상 소화해내는 분들은 솔직히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접해본 게 드물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 뮬이나 인터넷상에서는 그 정도 발달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제가 직장인 신분으로 여러 가지 밴드를 전전해 가면서 그리고 친구의 이런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직장인으로서 하고 있는 취미 밴드가 가야 할 지향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친목이 우선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곡에 대한 그런 그 타브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곡이 의도하는 그런 코드나 리듬 그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듬 파트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브만 너무 맹신하는 자세는 결과적으로 밴드의 친목에도 좋지가 않고 합주 퀄리티에도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이제 취미로 밴드 직장인 밴드를 하실 건데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기타는 제가 예전에도 레슨을 할때 들었던 얘기지만은 태생 자체가 리듬 악기잖아요. 곡이 의도하는 리듬 그런 분위기 요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타브는 참고용으로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아주 실력이 뛰어난 전공 친구들도 타브만을 맹신을 하면은 결국 자기를 바보로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자기가 이해하고 치는 게 아니라 타브에 나와 있는 그런 손 그림과 숫자만 보고 치면은 자기 실력이 아닌 거잖아요. 네. 아무튼 타브 악보를 너무 맹신을 하고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그거대로 치지 못하면은 넌 기타를 못 치는 거야라고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 봤습니다. 어쨌든. 기타 연습은 아무리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서 즐겁게 음악생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봅시다.